자, 이제 17번 이제 계산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계약사항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일단 봤더니 저가전 종료 이전 특정 5종. 5종이네요, 5종. 그죠? 5종이고요. 보장 수준 70%고 5종. 아, 5종일 때는 뭐 생각한다?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를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학습할 땐또 중요한 게 뭐예요? 특약 안 들었어요. 특약 안 들었을 때뭘 고민해야 된다? 그죠?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 이후 무슨 피해? 착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가 종료 이후에 감수 가실수로 집어넣고 그때 나오는 피해율은 모르는다? 맥스 A로 는다. 그래서 5% 기준으로 해갖고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가율이잖아요. 이렇게 산정된 요 값을 우리는 맥스 A로 집어넣을 거다. 그죠? 특약을 들지 않았을 때 저가 전 자연재해로 저가 이후 착가 피해가 발생하면 요 부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5종 한정이니까 최대 인정 감수 가시수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조건 평년, 뭐, 가입, 실제 가입 가중, 뭐, 가격 나와 있고, 자기 부담 10% 나와 있어요. 자, 재해를 한번 볼까요? 재해, 우박 피해 있었고요. 자, 우박이 피해가 있었으면, 뭐다? 저가 종료 이전 우박 피해가 있었으면, 저가 종료 이후 수확 직전에 무슨 조사한다? 착가 피해 조사한다. 수확 전 착가 피해 조사하죠. 그죠? 요거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이 얘기를 하느냐? 우박 피해가 있었을 때, 만약 특약을 안 넣었어요. 5종 한정 특약 안 넣었으면,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지금 그게 발생한 거죠? 저가 전 자연재해에서. 그죠? 종료 이후 착가 피해 발생한 거잖아요. 우박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유가 타박률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미보상 10%, 미보상 5%. 그럼 미보상 저가 전에는 누구 쓴다? 가장 큰 거가, 큰가? 미보상 10%를 적용하면 될 거고. 자, 유가 타박률이네요. 100개 중에 14개, 14%. 자, 100개 중에 28개, 28%. 그러면 얘가 가장 큰 피해죠? 그러면 여기다가 28%, 평년 착가수에다가 28%를 곱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최대 인정 감수 가시수가 되겠다. 최대 요거까지밖에 인정 안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가후 착가수 봤더니 가수원 조사 결과 부사 반밀씨 7년 실지결과수 100주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없어요. 근데 미보상 10주가 있네요. 자, 그럼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그쵸? 10주 미보상 주수 10주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로 정리를 해야 돼요? 미보상 10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한다? 그쵸? 평년 개수, 평년 착가수로 하죠. 평년 착가수. 그래서 1주당 평년 착가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보상 가시수를 산정을 할 거예요. 보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밭작물에서 미보상 면적 누구 곱했어요? 평년 수확량. 그죠? 단위 면적도 평년 수확량 곱했죠?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는 평년 수준의 달림 수준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1주당 평년 착가수로 할 거다. 자, 그래서 표본주 했고요. 6주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착가수 쭉 나왔어요. 그럼 이거 다 합계해서 6으로 나누면 그렇죠? 6으로 나누면 1주당 착가수가 나오죠? 그래서 1주당 착가수에다가 누굴 곱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전체 착가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착가수가 나온다. 자, 저가전 사고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태풍. 자, 태풍이 불었네요. 자, 태풍이 불었을 때는 어때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사과 배, 낙하 1.07. 아, 1.07을 곱해야 하구나. 아, 낙가일 때1.07 곱해야겠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낙가 피해 구성률 나왔는데 이거는 맥스 A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맥스 A 없을 거고요. 자, 우박.
아, 착각해 있네요. 얘는 맥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후에 사고가 없네요. 후 사고가 없죠. 후 사고가 없으니까 아, 이 문제에서는 맥스 A에 대해서는 맥스 A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기본 내용 다 봤으니까 이제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어주면 돼요. 육아타박률 28%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28%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28%에 대한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28%에 대해서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 그래서 2800개까지 인정을 할 거예요. 2800개가 넘어가면 2800에서 멈춰버려요.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 2800이다. 그래서 저가와 착화수 구해봤더니 1주당 착화수 다 더해서 6으로 나눴더니 주당 70개가 달린대요. 70개. 그리고 조사전수 했더니 미보상 10주 제외했던 90주죠. 아, 그러면 97에 63, 6300개. 6300개. 자, 그럼 평년 착화수가 만 개였으니까 6300개를 빼면 3700개잖아요. 근데 3700개면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몇 개까지? 2800개만 보상을 하겠다. 자, 이런 케이스가 뭐가 바뀐다? 기준 착화수가. 그죠? 기준이 평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기준 착화수는 저가 후 착화수 6300개에다가 그 다음 감수가실수 감수가실수 2800개 2800개 더한 9100개가 기준 착화수가 될 거예요. 자, 기준 착화수 구했고요. 미보상. 자, 미보상은 지금 미보상 비율 10% 최대 5% 10%에서 10% 적용하죠. 자, 10% 적용하니까 착가 감소 가시수에 10%를 적용을 하고요. 10%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 10주가 있었잖아요. 이 10주에 대해서는 1주당 평년 착가수 한다. 근데 지금 만 개였잖아요. 평년이 만 개인데 몇 주? 100주. 가입 주수가 100주였죠. 그러니까 한 주당, 1주당 몇 개? 1주당 100개. 100개. 그래서 100개. 그래서 1000개. 그죠? 아, 그리고 착가 감소 가시수 2800에 10%. 280개에 1000개에서 1280개가 미보상 감수 가시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계산해서 자기부담 가시수 기준 착가수의 자기부담비를 곱하고 착가 감수 보험금 산정을 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가시손해보험금 태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보다 1.07을 곱해야 된다. 1.07 곱해 산정하고 낙하피해 구성률, 그죠? 낙하피해 구성률 해서 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우박에 대해서 요거는 맥스A가 아니다. 그래서 맥스A 신경 쓸 필요 없고 착가피해 구성률 했더니 25%가 나왔어요. 25%.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를 5300개를 더해서 산정을 하죠. 자, 5300개, 1000개.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 5300 안 주더라도, 그쵸? 태풍 사고 이후 변동 없음라고 한다면, 태풍 사고 이후 착가수 변동 없으면, 저가후 착가수 6300개였잖아요. 6300개에서 1000개 떨어졌으니까 5300개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누적, 그쵸?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 가실수, 태풍과 우박, 착가 피해에 의해서 감소 가시수를 구하죠.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 자기 부담 가시수는 0이죠. 왜냐하면 착가 감소 보험금이 아까 지급됐기 때문에, 그죠?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기 부담 감소량은 더 이상 없다. 다 차감하고 보험금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미보상은 저가 종료 이후에는 각 사고당 미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미보상 감소 가시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 계산한다.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막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내가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꼭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